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샨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주제인데요. 며칠 전에 제가 활성산소를 다루면서 그 활성산소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네 가지 과한 것, 사과가 있는데 제가 원래 뭐 유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과랑 그 먹는 사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하다 할 때 쓰는 사과 그 세 가지 단어가 그 적는 방법이 똑같잖아요. 스펠이 똑같고 읽는 그 뭐 인터네이션이나 뭐 억양 그 다음에 길이 이런 것만 달라서 제가 그걸 좀 재미있게 하려고 나름 뭐 사과를 차용했는데요. 그게 뭐 이틀 만에 3만 뷰가 넘어서 소위 말해서 그 썸네일 그 유튜브 앞에 제일 처음에 보이는 그거에 시청자들이 낚인 거죠. 뭐 그런 게 돼버렸는데 사실 의도치 않게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게 낚시질이 돼서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은 뭐 그냥 유머로 받아주셨지만 몇몇 분은 좀 불편한 심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는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 기회에 그 제 영상을 보시고 가슴이 철렁했다는 분이나 또 실제로 이 사과 농장, 과수 농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사과의 의미로 사과의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뭐 사과의 좋은 점을 다 아셔서 그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도 안 간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뭐 아침에 이제 사과는 금이다 이래서 그 사과를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사과의 의미를 담아서 사과의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섭섭했던 마음도 풀어드리고 사과가 이렇게 좋았구나 하고 그런 인식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앞으로 더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우리가 건강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제 과일을 먹게 되는데 뭐 바나나, 오렌지, 매실, 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과만큼 하나의 과일을 통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건강에 이로운 그런 과일은 흔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지구상에 사과의 종류가 무려 7,500가지나 있다는데 굉장히 놀라운데요. 이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건강상의 장점은 사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장의 그 연동운동 그런 것을 규칙적으로 하게 해줘서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변비를 예방해준다. 그게 뭐 가장 첫 번째 알려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장점이 또 있는데요. 이 사과에 있는 식이섬유가 장내에 있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돼서 이 장내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 균형을 잘 잡아주는데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이 잘 균형을 잡게 되면은 우리가 뭘 음식을 섭취했을 때에도 그 영양분들을 우리 체내로 혈액으로 잘 흡수하게 돼서 당연히 건강하게 될 것이고요. 또 이 식이섬유는 이 장내 유익균들과 함께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잘 분해하거나 흡착해서 우리 몸 밖으로 체외로 배출하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과를 매일 이렇게 한 개씩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구강 건강입니다. 이제 치아 건강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과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침이 많이 고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침이 많아지면은 이 침 속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균들 이런 것을
날잘 죽이는 역할도 하고요. 그 산이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효소가 있어서 그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성장 성분들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. 그래서 이 침이 우리 입속의 세균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춰줘서 그 충치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입안을 깨끗하게 해준다. 그런 이야기가 있고,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사과를 씹으면 우리가 사각사각하는 그 맛도 좋지만은, 그러는 가운데서 이 식이섬유들이 우리 잇몸과 이에 이렇게 낀 것들, 이런 것을 잘, 청소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, 치아를 건강하게 할때 양치를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, 그와 더불어서 이런 사과를 먹으면 칫솔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,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, 사과 껍질을 이렇게 깎아서 벗겨내서 드시는 분이 많은데, 이제 보통은 그게 이제 그뭐 사과 껍질에, 왁스를 발라놨다,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, 듣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보통은 뭐 사과를 식초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궜다가 이렇게 잘 씻어서 드시면 그 이물질이나 뭐 그런 우리가 섭취하면 안 되는 그 간혹 뭐 농약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다 제거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여러분들이 사과를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 채로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이익이다. 왜냐하면 그 사과 껍질에는 사과를 보호하는 물질이 들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지난 시간에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오존층이 없어지면서 자외선의 그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가 피부에도 안 좋고 뭐 공기 중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그 호흡기에도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, 그게 우리 사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, 그죠?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그 활성산소는 다양한 피해를 입힐 텐데, 그건 이제 동물,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가 왜 식물이 중요하다, 식물을 잘 먹어야 된다, 야채를 잘 먹어야 된다, 과일을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, 식물은요, 활동성이 없어요.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소위 말하는 그 모빌리티,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? 움직일 수 있는 능력, 그게 없어요.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죠. 달려서 도망갈 수도 있고, 뭘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서 넘어갈 수도 있고,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, 그죠? 그런데 이 식물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자기가 뿌리 박힌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어요. 움직이면 죽으니까. 식물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자기 방어 체계들이 훨씬 더 정교하게 돼 있다고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이 자외선들이 많이 이 사과의 표면에 닿았을 때그 사과를 보호하는 물질이 그 껍질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껍질이, 이 사과가 되게 좀 두껍잖아요, 그죠? 껍질이 두껍고 그 밖이 왁스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빛을 반사하고 그 사과 과육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 껍질에 소위 말해서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 중에서도 색깔이 진한 거를 드셔라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껍질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 굳이 껍질을 깎아서 드셔야 된다, 이런 그 고정관념을 버리시는 게 사과를 드셨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익을 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과 껍질 속에 있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심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. 그게 어떤 원리냐면은, 이 높은 농도의 항산화 물질들이 혈중,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중성 지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, 그다음에 혈관의 염증을 줄여줘서 혈관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혈관이 건강하게 하고 또 혈행을 개선하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,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게 이제 들어있는데요. 그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은 뭐 다른 식물에서도 많이 들어있는데, 실제로 이게 참그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.
그런데 이제 그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? 당분,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걔가 일시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 혈당을 올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당뇨병인데요. 이 폴리페놀이 그 당의 그 흡수 메커니즘, 그 당의 대사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해서 이 당분이 일시적으로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좀잘 조절해줘서 당뇨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서 체중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좋다.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사과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지나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. 아무리 좋은 것도. 왜냐면 사과 속에 들어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게 조금 먹었을 때는 거기 속에 들어있는 당분도 좋고 그 밖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도 좋고 식이섬유도 좋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지만 그걸 많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? 우리가 지나치게 당분, 사과의 이 달콤한 맛은 그 안에가 그게 당분이 있는 거죠.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똑같이 쓰고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돼서 중성 지방이 늘어나고 다시 피 속이 걸쭉해지고 뭐 고혈압이 오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체중이 늘어나고 비만이 되고 당뇨병이 오고 뭐 이런 그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열량 건강하기 위해서는 열량 관리를 잘해야 된다.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. 제가 이제 늘 그냥, 이렇게 좀, 그, 체중 관리를 잘하는 시기를 하셨으면 좋겠다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열량, 적절한 열량을 섭취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.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과가 뭐 어쩌면 우리 몸의 모든 건강 문제 그런 데 대해 아주 유익한 그 효과를 줄수 있다.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뭐 시력을 좋게 해준다든가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사과의 장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사과는 정말로 우리가 뭐 성경책에도 제일 처음 나오는 과일이잖아요. 뭐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어서 뭐 어쨌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류와는 떨어질 수 없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함께 살아온 그런 이 과일, 이 사과는 그만큼 이제 먹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죠. 우리가 그냥 깎아서 먹기도 하고 이걸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어쩌면 쪄서 먹기도 하고 뭐 잘라서 어떤 효소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파이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정말로 다양한 요리법이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인류가 이 사과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모든 우리 먹거리들이 품질이 나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. 뭐 사실이고요. 땅에 이제 그 땅의 힘, 그 지력이 없어지고 특히 이제 미네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식품들이 그런 면에서 옛날 100년전 이럴 때보다는 훨씬 품질이 떨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양한 영양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땅에서 나오는 그 많은 식물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과를 포함해서 모든 그 야채, 과일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늘 여러분들의 밥상이나 먹거리에서 이 과일과 야채가 빠지지 않는 그런 식생활을 하시면 더욱 건강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